안녕하세요, 에어소프트 여러분, 몰컴입니다. 최근에 에어소프트 부품들을 사다가 재미있는 제품을 발견하게 되어 하나 사봤습니다. 바로 아크로 모형의 데린저입니다. 단돈 6,000원이면 구매가 가능하며 실총은 1825년에 헨리 데린저가 만든 소공형 권총에서 유래된 권총이며 이후 총렬과 약실 일체형 권총을 데린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권총으로 유명한 권총이며 다양한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권총이기도 합니다. 먼저 박스 외부를 살펴보면 설명서 부분을 통해 작동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딱 봐도 장난감 같고 나사구멍도 많지만 그래도 재현할 것은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소형 권총답게 매우 작으며 제 손이 작은 편인데 한 손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뒤에 있는 해머를 당기면 장전이 되며 방아쇠를 누르면 발사가 됩니다. 아쉽게도 실총처럼 쌍렬이 총알에 나가는 게 아닌 위에 총렬은 탄이 들어가는 탄입구입니다. 이제 총알을 넣어보겠습니다. 방금 설명처럼 상부 총렬에 다이얼을 돌려 탄알 밀대를 빼주고 상부 총렬 안에 6에서 7발 정도의 총알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탄알 밀대를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한번 발사를 해보겠습니다. 매우 건전한 탄속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m 거리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탄은 0.12g 탄입니다. 0.12g 탄을 썼어도 탄이 많이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0.2g 탄을 써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타겟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탄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결론적인 총평은 집에서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단돈 6,000원밖에 안 하니 그냥 장식용으로 두거나 집에서 가지고 놀기용도 혹은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구려고 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몰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